마곡동 추배달입니다. 여러분 요거 요즘에 간혹 가다 올라오는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그 다음에 글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삭토스트에서 이삭버거를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 이게 많이 나와요? 그럼요. 한 영상에서? 아, 이제 늦었네? 한 일주일 정도 늦었죠. 네. 한 발 늦었구나. 저 한 발 빨리 갔어야 됐었는데 한 발 좀 늦었네요. 네네네. 네. 그 원래 지난주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킹 용가리가 이제 제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주를 딜레이를 시켰죠. 용가리 따위 때문에. 네. 지난주랑 사뭇 다르시네요. 우리가 해석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한 2, 3주 안에 클리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 가져와 봤습니다. 두 개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신사의 하나, 그 다음에 용인 수지 쪽이 하나인 것 같아요. 용인은 어젠가 오픈을 했다고 그러고 아직은 매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우리 내가 생각하는 이삭 토스트에서 파는 제품이 아니야? 아니야, 이삭 버거가 새로 아예 런칭을 한 거야, 브랜드가.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회사는 맞죠? 이삭 토스트. 아, 그 아까 좀 요즘 그래도 기업의 이미지가 좋은. 꽤 좋았죠. 네. 네. 근데 예전에는 정말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았었는데 거의 혼자 살아남으면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가 됐죠. 석봉 토스트도 한석봉 있었고, 토스트. 있었고 한석봉인가 무슨 석봉 있었죠. 토스트. 네네. 뭐 한식했지. 뭐 주석봉은 아닐 거 아니야.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주석봉은 좀 있긴 해. 네. 갑자기 왜 주지? 그냥 갑자기 주시가 생각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노브랜드 버거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새롭게 어떤 하나를 버거도 가보자라고 갔는데 느낌상 가격과 여러 가지 메뉴를 봤을 때 이삭 토스트의 친근한 느낌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조금 맛있는 수제버거 느낌을 내보자. 그럼 가격이 좀 있겠네.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가격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느낌의 어떤 그 배치를 봤을 때 뭐 쉑쉑 버거라거나 아니면 이 부천에서 스타트했었던 크라이치즈 버거라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브루클린 버거 조인트라고 있거든요. 뭐 그런 데 느낌 그 정도 가격까지는 아닙니다만 버거킹 근처에서 그보다 좀 높을 수 있는 가격으로 형성을 시켜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삭 토스트 대비 사실 버거는 이삭 토스트는 약간 저렴한 가격대 저렴이들이 많이 있잖아. 있지. 물론 뭐 스페셜 뭐 어쩌고 뭐 이거저거 들어간 거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가격대가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2,000원대로 뭔가를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있잖아. 근데 요거는 뭐 7,800원 뭐 요런 느낌이니까 아주 싼 가격대는 아닙니다. 나 그런 느낌은 아니다. 아, 그렇지. 이삭 토스트 생각해가지고 이삭 버거 가면 뭐야? 좀 비싸네?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물론 그 자체 가격이 대단히 높진 않아. 엄청 절대가가 비싸진 않습니다. 아닙니다만 오케이, 오케이. 어쨌거나 인정. 예. 자 요런 느낌으로 네. 네. 자 오늘 우리 또 미전 실장에 가가지고 줄을 서서 사왔어요. 웨이팅 30분. 왜?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먹어보고 싶어 하거든. 예전에 쉑쉑이 이제 그 청담 쪽에 하나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요즘에야 지점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한 시간씩 웨이팅 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웨이팅을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눈빛이 있었대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비가 쏟아졌다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골초란다. 녹초가 돼갖고 왔어요. 번! 빵은 브리오슈 번을 쓰는데 브리오슈 번 하면은 최근에 버거킹 쪽에서 번을 좀 바꾸면서 약간 달큰한 느낌이 나는 좀 부드럽고 그렇죠. 그런 빵을 쓰고 네. 있고 맥도날드 아닌가요? 뭐라고 했죠? 맥도날드. 버거킹으로 따진다면 그거 있죠. 기네스가 좀 보들보들하잖아. 아, 그렇지. 근데 그건 이제 브리오슈라고 얘기하진 않죠. 네, 이제 맥도날드가 브리오슈 번으로 바꿨죠. 맥도날드가 최근에 좀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 변화 그냥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혀를 많이 쓰셨나? 네. 요즘에? 아니요. 변화를 하고 있는 게 없나요?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아 왜요? 네. 하나 열어주세요. 네. 맥도날드가 이제 변화를 주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그 번이잖아요. 번이지.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기가 중요하다. 또 햄버거는 고기가 중요한데 이 100% 소고기 패티 물론 불고기 버거는 아닙니다만 소고기 수제 패티를 쓰면서 그 어니언. 매시드 어니언, 그 양파를 좀 이렇게 다져서 달큰한 맛이랑 부드러움을 좀 더했다고 하고요. 이삭 토스트 하면 제일 그 어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게 흔히 알려져 있는 그 초록색 소스, 달큰한 그 이삭 토스트 소스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삭 버거에도 이런 소스가 약간 뭐가 약간 시그니처한 소스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대놓고 이게 브로콜리 소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아서 우리가 먹어봐야 될 것 같다. 네네. 사온 것들이 우리가 총 네 가지입니다. 이삭 시그니처. 아마 요게 제일 좀 주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머쉬룸 피플. 그리고 더블. 이건 제 겁니다. 네네네. 형은 요런 거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 부담스럽죠. 네. 그 다음에 형을 위한 불고기 버거. 불고기 버거. 불고기 버거. 근데 요거는 네. 수제 패티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주력은 아닌 느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불고기 버거 주력이 아니라고? 그거는 조금 나는 좀 의아한데?
시그니처는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먹어봐야죠. 네, 요게 시그니처거든요. 베이컨 보이고요. 양상추 보이고 밑에 토마토 안에 있고 소스와 패티는 진짜 그냥 고기가 많다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와, 이게 내가 맛을 먹어봐야겠지만 약간 패티의 느낌은 뭐냐면 버거킹 느낌이 좀 크네요. 그치. 예, 패티의 두께 이런 것 때문에. 자, 오, 양파가 있네. 나 근데. 싫어? 아니? 야채나 이런 비율 봤을 땐 난 너무 좋은데? 이게 형은 밸런스가 좋잖아. 밸런스가 좋아 보여. 그러니까. 자, 갑시다. 이게 토스트 회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토스트가 밸런스가 좋잖아, 채소랑. 토스트에 채소 많이 들어가잖아. 그지, 그지. 양배추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막 기대된다, 진짜. 맛있어요. 수제버거, 내지는 고기가 두터운 패티. 중요한 뭐냐면,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야채의 양과 여러 가지 소스가 잘 버무려졌기 때문에 뻑뻑한 느낌 나지 않고 있고, 수제버거 특유의 그 고기의 어떤 그 훈제향. 그렇지. 훈연된 그 향이 확 퍼집니다. 그 왜 버거킹도 먹으면 패티 불향. 그런 불향, 느낌. 불향. 그렇게 되게 심하진 않고요. 이거 우리가 가져오는 동안에 약간 식은 거를 감안을 하고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먹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정석적인 햄버거의 어떤 그 기본을 잘 지키지 않았나. 소스도 그렇고 저는 이거 지나가다 있으면 사 먹습니다. 좀 되게 이른 평가인데 사 먹습니다.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우리의 그 브랜드 맥도날드 내지는 뭐 롯데리아에서 파는 특유의 햄버거 맛을 원한다면 이건 아니에요. 근데 수제버거의 어떤 그 향과 맛을 원한다면 이건 맞습니다. 그래.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형처럼 약간 베르츠 구이언 햄버거보다는 좀 묵직해요. 묵직해. 근데 야 그래도 좀 한 끼 맛있게 햄버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이 옵션 중에 충분히 하나가 되고 고기가 굉장히 깔끔하네. 물론 구웠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확 납니다. 고기 자체도. 고기 좋다 생각되고요. 그 양파, 매시드 어니언 그게 아주 부드러운 역할을 해줍니다. 좋아요. 야채 비율하고 고기 비율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만 된다면 굉장히 좀 사 먹을 만한. 이거 준수합니다. 네, 아주 준수해. 아주 예, 꽤 괜찮은 수제버거 느낌을 낼 수 있는 햄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이거 맛을 먹어봤을 때 좀 이게 좀 뭔가 과격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니 그럴 게 없지. 그럴 게 없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머쉬룸이에요. 자, 머쉬룸은 요런 느낌인데. 자, 고기 보이고, 치즈 보이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 오, 버섯. 네. 버섯 안 땡기나요? 안 땡기네요. 그래요? 네. 자, 요거는 그냥 좀 작게 아니면 드셔보시죠.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햄버거에 버섯 들어간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버섯을 좋아해. 형 버섯 왜 싫어하죠? 그 특유의 미끈거리는 약간. 그런 거 있지. 또 향과 있어, 막 그런 있어. 게 있어서, 예. 자, 요것도 보겠습니다. 와, 고기가. 와, 이거 형 안 좋아하겠다. 와, 색깔은 뭐야? 이게 아마. 이거 소스. 소스가 버섯 소스. 맞아. 생각나는 그런 소스 같기도 하고. 근데 고기는 살벌하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 두툼이나 이런 거. 자, 형은 이거 시그니처 먹어다. 딱. 보니까 딴 거는 고기에 집중이 많이 돼 있네. 약간 버섯 스프 냄새 나. 나는 머쉬룸 스프도 좋아하거든. 그래요. 나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 버섯 스프 냄새 그래. 나지? 이거 왜 그 CJ 풀무원 이런 데서 나온 거 있잖아. 그런 거. 레토르트 그 스프 냄새 나요. 야,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이야, 이거 다. 향이 적절하게 배어있으면 저도 맛있게 먹거든요.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오늘의 스프는 뭐 먹어도 그래, 나오잖아. 잘 먹어요. 그 스프에 향이 꽝 나네요. 어떤 느낌이냐면 꽤 맛있는 버섯 스프에다가 같이 딸려 나온 빵을 찍어 먹는 느낌. 그리고 고기 좀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그래. 그러면 사실 나쁠 게 없잖아. 그럴 게 납니다. 이거 다 맛이 이렇게 다 준수 아니야? 나 지금 다 먹었잖아. 맛이 이렇게 다 좋냐? 저게 버섯에 대한 그 느낌, 그러니까 그 미끈거리는 식감은 별로 안 느껴지고 좀 짠 느낌은 나거든요. 버섯 소스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은 이전 버섯보다는 짠 느낌은 나지만 고기하고 같이 빵하고 같이의 비율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적절하다. 여기가 원래 빵을 이렇게 만드는 회사라서인지 몰라도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나 봐. 진짜 그게 확 느껴진다. 그리고 되게 특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맛있다.
근데 아 이사뽀 새로운 나온 브랜드인데 뭐 특이한 거 없나? 근데 그건 없어요. 그래. 네. 딱 시그니처 버거는 이제 고기 맛 잘 배합되어 있고 버섯 그거는 버섯 향하고 고기하고 빵하고 잘 배합되어 있고. 아 이건 난 형이 얘기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하는 게 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맛있어요. 준수한데 왜 이삭버거야라고 하면 할 얘기는 없어.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아주 준수하게 만든 햄버거. 이삭 토스트는 그 소스로 그 자기네 그 어떤 시그니처를 만들었다면 그건 없어요. 그냥 맛있는 햄버거.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 맞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우리 막 새로 나온 거 먹어봤을 때, 야 이거 안 먹어,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아, 와, 무슨 이름은 붙여져 있어. 근데 그 이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맛이 너무 강해. 그래. 그때 무슨 폴락 생선 뭐 이런 것도 막 이런 거. 제가 정말 햄버거를 여러 개 먹어봤잖아요. 그래. 이거 찍으면서 제가 봤을 때 이 버거들은 세 손가락 안에 다 듭니다. 아 진짜. 오케이 인정. 네. 네. 야 근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차라리 광고를 받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 이거 좀 여기 이제 저기 하기는 우리 너무 좀 덩어리 우리가 작은가요? 야 이거 더블더블인데 이거는 이거 완전 내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좋은 말을 못 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내가 먹고 이걸 형이 먹는 거 어떻습니까? 아유 한 번 먹어봐야죠. 아, 그래, 그래. 네. 이거는 형이 좋아하기에는 좀 먼 당신이야. 와 뭔가 살벌하게 들어있다. 나 이거 완전 내. 와 씨. 고기가 비주얼적으로 봐도 되게 두텁게 꽉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티 맛이 굽기의 어떤 그 시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적당하고 이거 고기 티 나온다 막. 와. 우와. 케첩이다, 케첩 형. 아. 케첩 많은데 먹어. 와, 야, 이거 봐봐, 고기 봐봐. 미쳤어요, 여러분. 야, 이거 쩐다. 이거 산적 아닙니까? 와, 근데, 여기 케첩이 있잖아. 난 케첩이 이렇게 들어가는 햄버거 되게 오랜만에 보거든요? 이거 약간 옛날에 빵집. 그래. 그런 햄버거. 형 먹어봐, 그 맛이야. 그렇죠? 어, 근데. 형 그 맛이야. 향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향이야. 케첩과 고기가 배합되어 있는. 그리고 양파 피클 든 게 옛날 햄버거 맛이야. 정말 든든하게 햄버거 하나 먹고 싶다. 고기 또 향 많이 느끼면서 식감 느끼면서 하려면은 이거 먹으면 돼요. 네. 시그니처 버거하고 맛은 똑같아. 근데 거기에 고기가 더 풍성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올드한 햄버거 맛 케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케찹 피클. 그거가 딱 옛날 햄버거 맛이 나. 아직까지도 고기가 지금 입안에 남아있거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고기 좋아하고 패티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아우. 나 다 먹었잖아, 지금. 그러네, 너. 심지어 나 오늘은 점심을 먹었어요. 김밥을. 와, 근데 이거 다 들어가. 너 근데 콜라 같은 거 없어도 되냐? 괜찮아. 맛있어. 마지막, 주력이 아닌 것 같이. 누가 봐도 좀 초라한. 진짜. 이 딴 햄버거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약간... 존나 초라해. 이거는 너무 대강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진짜 불고기 먹으러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좀 기분 나쁘네. 아, 모독인가요? 비주얼적으로. 불고기에 대한? 어. 근데 사실, 앞에 있는 햄버거들이 비주얼이나 그 고기의 두께가 살벌해서 그렇지, 보통 기성 햄버거 보면. 이게 일반적이지. 이 정도로, 비주얼이 맞아? 이 정도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CF에 나오는 그림처럼 햄버거를 만들어주진 않더라고. 옛날에 어떤 글 보니까 서양에서 가가지고 햄버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근본이랑 다르다 근본처럼 만들어다가 새로 하니까 만들어 주더라고 비슷하게. 진짜. 아, 와 이거 뭐야? 너무 좀 이거 약간 반장되고 나서 돌리는 햄버거 아닙니까? 체육대 때. 약간 4학년 3반. 그냥 4학년 3반이었나요? 네, 김옥자 어머님께서 그래, 뭐 이렇게 그래.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이건 안 드셔도 되고요. 그냥 불고기 먹어봐야죠. 딴 거 없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게 어떤 느낌이지? 아 이게 어떤 느낌이지? 그냥 짜가 수준도 안 된다. 아 그래. 구색 맞추기를 할 거라면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이건 빼야 된다. 더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 나는 메뉴에서 뺄 것 같아. 굳이 이거 있을 필요가 있나? 왜냐면 불고기버거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 많은데 불고기를 시켰다가 딱 보다 아 뭐야? 그래. 일단 불고기버거보다 왜냐면 더 약간 허술한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감자탕집에 어린이 돈가스 있는 거랑도 달라. 이거 되게 허술한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뭐야? 그럼 다른 버거까지 이런 거야? 막 이런 이미지까지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 이거는 불고기버거 중에서도 수준 이하. 차라리 네. 불고기 버거 다른 나중에 개발을 해서 새로 넣든지 하고 이건 없애도 돼요? 네, 어느 정도냐면 불고기 버거 소스만 있다면은 제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인정합니다. 진짜. 은근히 형 요리를 뚝딱뚝딱 네, 좀 하거든요. 더 잘 발을 만져서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불고기 버거는 버려도 돼요. 네. 자, 종합평가 한 번씩 해봅시다. 이삭 버거. 일단 불고기 버거 빼겠습니다. 예.
아니 불고기 뭐 만들라고 그러세요. 아니 난 불고기 버거 좋아하는데. 그래, 불고기 매니아로서. 근데 불고기 버거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맞아. 각 브랜드들이. 비슷해. 근데 이건 다 비슷해. 그중 떨어져. 그중 떨어져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문방구에서 파는 것 같아. 와, 문방구 한번 봐라. 음박지 조사해가지고 그래. 어, 어떤 알아. 느낌인지 알겠지? 아, 아 이게 어? 왜? 야, 난 빼도 돼. 굳이 갈 필요 있어요? 어디 그냥 이름으로 산 밑에서. 맞아. 그 파는 그런 햄버거 있잖아. 이거, 이거 뭐 1,500원 이래가지고 어. 파는 거. 어디서 만든지 모르는. 몰라. 어. 아마 공장에서도 찍나 봐. 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아, 이거 뭐 하는데 이거? 비추. 소스 그다. 아 불고기 먹 소스나 맛은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고기 맛이나 안 돼, 그다음에 안 야채나 이거 비주얼로 봤을 때 너무 지금 성의 없다. 종합평가. 불고기 버거 빼고 얘기하세요. 예. 불고기 버거 들어가면 B. 아, 그래. 불고기 버거 빼고 들어가면 A. A. 어. 그리고 이제 막 생긴 브랜드인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오, 이거 극찬인데. 아, 진짜. 예. 자, 저는 불고기 버거 역시 빼겠습니다. 빠지는 데가 전혀 없다.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양파가 들어간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요. 고기 패티 좋고요. 단 하나! 이삭 버거의 시그니처함은 없다. 그거를 한번 개발해보는 건 어떤가? 이삭 토스트 하면, 아, 이삭 토스트 맛이 생각나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달큰한 게 어렵지. 근데 이삭 버거만에, 이삭 버거 가면 그 맛이 있대라고 하는 거 하나 정도는 좀 장차 개발을 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냐면 너무 다 맛있거든요. 근데 이 준수한 버거를 하는 곳이 이제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햄버거 집들은. 그러면 하나 정도는 이삭 버거만 가슴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떤가? 말고는, 이거는 뭐 흠잡을 데 없는 햄버거. 정말.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이너스를 주기 힘든 햄버거들의 맛이에요. 다 밸런스 좋고요. 네. 불고기 버거는 그냥 아, 빼고요. 존재 자체가 마이너스고 그래, 안 되고 네. 맛이 뭐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딴 것들은 여러분들이 맛봤을 때 전혀 실망하지 않은 그리고 평타 이상이 아니고 상위권이 맞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깜짝 놀랐고 훌륭하다. 훌륭하다. 네, 정말 훌륭하다. 이삭 버거 햄버거였습니다. 추천. 추천드립니다.